쓰러집니다. 쓰러져. 이분을 만나니 행복해서 쓰러지지요. 트로트계의 스테디셀러 당돌한 여자의 주인공 가수 서주경 씨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요란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요 정도 이렇게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저희 천태만상 상해주시는 천상의 분께 인사드려요. 네 천상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수 서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조명이 멋져서 제가 네. 오늘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는데도. 화면에 비춰지는 게 눈부시네요. 막. 아, 네. 아니 화사하니요. 지금 조명이 촥 해서 눈썹도 지금 탁 멋있게 탁 보이시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조명은 주로 인류 여배우들한테나 쓰는 그런 조명 아닌가. 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조명을 다 예,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네. 360도로 지금 막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서 네. 쓰러질 거란 말이죠. 네. 오늘은요 무조건 저는 오늘 방송은 테마를 정했습니다. 무조건 결론부터 오늘은 결론부터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자꾸 예. 이 결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서주경 씨가 발표한 신곡 제목이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서주경 아니, 이 그래서 결론은 신곡 활동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또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결론은 요 신곡 반응 아 좋아요. 그렇죠. 진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제가 요즘 매일 공연이 있으니까 매일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늘 무대가 이제 장소가 바뀌잖아요. 지역이. 네. 그러면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신곡을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냉정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 끝나서 평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노래 접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 끝나면 정말 너무 큰 박수를 다 해주세요. 너무 노래 좋다고. 그래서 뭔가 좀 오랜만에 또 이런 새바람을 좀 느껴볼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기 천태만상에서 반응을 좀 탁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주인공도 당돌한 여자도 제 성향이고 네. 쓰러집니다 벤치도 저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근데 그래서 결론은도 무지하게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말없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표현에 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수 이별? 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새가 됐어요. 새가 돼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다려줬어요. 언제까지? 바람 소리가 윙윙윙 들리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예. 안 와. 그래서 이 여자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단호하게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비극인가요? 이젠 내가 잊을 차례니까 잊어주겠다고. 이 여자는 뭐 바라보는 여자도 아니고 네. 이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잊을게. 그건 뭐냐면 단호하게 네가 다시 돌아와도 난 너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결론은 단호박이군요. 잊어야지 뭘 무슨 갔는데 뭘 생각해. 야, 아유 진짜 딱 어떻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결론은 뭐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타일이신 건가요? 네, 선배님?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면은 상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아들은 저한테 설명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너무 설명이 많아. 아. 자기는 이제 아들이고 하니까 엄마 결론부터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명해줘 이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다 보니까 예. 한 방에 알아들어서 저는 원래는 설명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노래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마무리를 네. 짓고 처음부터 딱 들어주는 아니 진짜 결말을 그럼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배우를 찾아다녀요. 밝게 웃으시는데 어떤 네. 배우를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전 좋아하는 배우들 많은데요. 네. 저는 그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뭐 이병헌 씨 같은 분도 좋아하고요. 개성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공유 씨 좋아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꼭 외모 막 꽃미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 네. 저는 개성 있는 분들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뭐 꽃미남이신데요, 다? 다 그런가요? 들어보니까. 예. 네. 황정민 씨도 좋아하고 좀 강렬한 네. 그리고 노래도 참 항상 뭐라 그럴까요 강렬한 노래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배님 노래는 그래서 이 요번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그래서 결론은 바로 꽂히잖아요, 노래 제목이요. 진짜 그러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노래 제목이 이럴 수 있어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제목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요? 예, 노래 제목이 원래 새가 됐어요, 근데 새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제목은 그냥 그래서 결론은이 만든 것 같다고. 그래서. 서은이님도 보라 보려면은요, 보라를 보려면 보는 라디오를 보려면 선글라스를 껴야 합니다. 눈이 부셔서 지금 또 의상도요 신경을 또 써주시고 선생님 반짝반짝. 이거 이 옷은 이거 동대문에서 샀어요. 반짝이를 안 입으면 노래가 잘 안 나와. 아, 좀 비춰줘야 조명이 좀 내 몸을 좀 반짝여줘야 이렇게. 네. 윤수연 씨도 그러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럼요. 반짝이 허전해. 같이 반짝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좀 쭈그러들죠. 반짝이로 촤악. 어깨가 선배님, 확 펴지죠. 이렇게. 선배님 그 행사나 이제 무대에서 뵀을 때 의상도 확. 그냥 반짝반짝 확. 예전에는 막 근육이 나와서 근육이 반짝반짝해서 되게 노출을 좋아했는데 네. 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노출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의상을 좀 반짝이는 걸로 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반짝이는 옷을 입고 그래서 결론은 청취자분들이 라이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죠? 거. 그죠? 뭐 별거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라이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자, 주세요. 우리 천상이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들어보면 그냥 트로트 가요예요. 아, 예, 알게. 아니, 또 뭐 그렇게. 아니, 근데 그래서 결론은 라이브죠. 라이브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사랑 줬어요, 마음 줬어요, 출금 다 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웃지 않는 건데 그 사람 새가 됐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순 없지만 다른 여자 생겼나 봐요. 바람소리 윙윙윙 계절이 다 가는데 떠나갔나요? 정말 갔나요? 이제 내가 사랑 줬어요, 세월 줬어요, 출금 다 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붙잡는 건데 그 사람 떠나갔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순 없지만 다른 사람 생겼나 봐요. 바람소리 윙윙윙 계절이 다가는데 아주 갔는지 정말 갔는지 이제 내가 잊을 차례인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순 없지만 다른 여자 생겼나 봐요. 바람소리 윙윙윙 계절이 다 가는데
떠나갔나요? 정말 갔나요? 이제 내가 잊을 차례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서주경이다. 9568님도 그래서 결론은 서주경이네요. 이영래님도 그래서 결론은 노래 잘하는 당돌한 여자 서주경 때문에 쓰러집니다. 노래가 지금 여기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결론은 당돌한 여자 쓰러집니다. 이렇게 세 곡을 엮어가지고. 이영래님 와우 센스쟁이. 오, 센스쟁이 센스쟁이. 네. 김민희님도요. 간드러진다 간드러져 완전 죽음입니다. 짱짱짱. 송희정님도 소개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천상의 트로트 목소리십니다. 네. 방선경 선경님은 깔끔하고 깍쟁이처럼 간드러지네요. 크, 대박날 곡이다 하셨습니다. 깍쟁이란 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요? 아니 목소리가 그냥 아주 어디 그리고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아유 정말로. 그래서 결론은 아기 키울 때 네. 구연동화로 우리 아이를 재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잘 때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예. 엄마 목소리가 하도 변화무쌍하니까. 네. 아기가 잠을 안 자 새벽까지. 너무 2시 재밌어서. 3시까지 재밌어서 책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자야 되는데 근데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보더라고요. 무조건 지금도 엄마 책을 읽어줘. 야 너무 재밌으니까. 전 지금 만화를 리얼하게 만화 역할을 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어머나. 근데 목소리가 좀 그랬어요. 나와라 가제트 발.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뭐 다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 그러면은 너무 자식아.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그럼 되겠어 이놈 새끼 그냥 어머나 이거 하고 막 아이고 여보 영감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어머나 진짜 성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아니, 요즘 뭐 오디오북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셔도 전 그런 거 같고. 되게 좋아해요 야, 네. 아니 그래서 결론은 이 노래도 어때요? 인기곡 차트에 오를 거라 믿는다는 거. 진짜? 네, 그래. 느낌이 좋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제목 진짜 기가 막히게 지셨어요. 제목에 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진짜로 참 뭔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서주경이다. 잊어버리겠다. 아직도 뭐 사랑이라는 건 원래 움직이는 거고. 이 노래방 스테디셀러 리스트 중에요 또 선배님 네. 노래들 너무 히트곡이 진짜 정말 많으신데 당돌한 여자 빠질 수가 없지요. 네. 그쵸 선생님. 이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 영순이 노래인 것도 알고 계세요. 뭐 부르는 모습도 보시고. 네. 뭐 정말 장르에 상관없이 많은 가수분들이 예전에 전 BMK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선배님 팬이에요. 그러세요. 당돌한 여자 너무 좋아해요. 막 네. 그리고 통기타 가수 우리 선배님들도 당돌한 여자를 너무 신청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부른다라는 얘기를 지금 29년째 듣고 있어요. 진짜.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자랑하지? 아니야. 야 선배님 근데 웃음소리가 따로 딸 수 있어요? 저요? 이거 따로 따서 제가 듣고 싶어요. 알람으로 하든가. 선배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제 지금 목소리 컨디션 진짜 안 좋거든요. 예, 예, 예. 지금 너무 요즘 계절이 공연을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건조해지고 일교차 심해지니까 쉰 목소리가 한 달을 넘게 나는데 그러니까요. 와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거를 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네. 소리를 콧구멍으로 올려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 소리,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콧구멍으로 올려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연 씨도. 네 맞아요. 저도 그때 저도 이제 계속 DJ를 하니까 네네. DJ를 하니까 이쪽으로 내면은 자꾸 컬컬한 소리가 나서 희한한 게 말할 때는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는 노래할 때는 항상 잘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코 쪽으로 많이 띄워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겨우. 콧소리를 계속 네. 내면 좀 그렇지만.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비염이다 뭐다 해서 날씨가 또 너무 차가워지고 또 먼지도 많고 또 맞아요. 가습기를 집에서 한 세 대를 돌립니다. 침대 근처로. 그리고 뭐 대기실 가서거나 항상 좀 관리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그쵸. 네, 축여줘야 돼요. 아까도 저 노래하는데
계속 코가 넘어오니까 막 아, 큰일 났다. 콧구멍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은 간드러진다, 깍쟁이 같다 하시는데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이거 얼굴 안에 있는 이 맞아. 구조를 막 이리저리 막 연결해서 맞아 찾아서 소리 내느라고 바빠요 저희는. 네. 뚫어내고 막. 당연 아까 딱 걸리잖아 벌써. 아유 뭐 아닙니다 선배님. 근데 이 당돌한 여자 그러니까 이 진짜 행사장에 가면은 네. 당돌한 여자 뭐 다른 후배분들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이 진짜 최고의 히트곡 당돌한 여자를 녹음할 때 정전이 됐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한 시간 넘게 불이 안 들어와서.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슈 하고 나가버렸어요. 한 시간 넘게 지체되면 그것도 꽤 흐름이 끊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 깜깜해갖고 스튜디오 안에서 어딜 못 가서 스튜디오가 원래 다 막 방 이렇게 두껍게 돼 있으니까 불이 나가버리면 그냥 깜깜하거든요. 근데 보조 발전기라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을 텐데도 그것도 안 돼서 다들 모든 선생님들이 스텝이 다 앉아있는데 엔지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경아 이 노래 대박 나겠다.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야. 세상 물정도 모를 때라. 왜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에는 원래 귀신이 산다고 다들 말을 해. 귀신이. 왜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뭔가 저쪽에 누가 꼭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 부분, 어둡고 그 부분에 구석에 누가 나를 보고 같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맞다. 그랬는데 불까지 꺼졌지. 불이 나가. 얼마나 무서워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수가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랑을 오랜 시간 진하게 사랑을 해주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으면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진짜 대박 히트곡 저희 라이브로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당돌한 여자. 그럼요. 네,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천상의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요. 함께 따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당돌한 여자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같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애청자 여러분도 나른한 오후에 소리 내서 한번 같이 불러봐요 우리. 나이에 게임한 착각한 거 맞죠?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땐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섞이지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숨겨둔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래 옛말은 행여 있다 해도 양보이시죠 그땐 그게 마음에 들어 여자만을 듣는 건 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멈추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날 흥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는 손에라도 먹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말해요. 근데 여자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와 선배님. 네. 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정말 미쳐 미쳐. 감사합니다. 진짜 미쳐 미쳐. 여수연님이 아이고야 목소리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하셨고. 277님 애교 넘치는 외모 목소리 너무 부럽습니다 해주시고. 6889님은 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당돌한 여자 불러서 인기 짱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 네. 노래방 1순위 곡이에요. 사주경님 너무 좋아해요. 네. 해주셨습니다. 아유. 야 여기 노래 이 당돌한 여자 효과. 팍!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세요. 아니 목소리가 짱짱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저 너무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지금 하루를 못 쉬니까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글들을 보니까 이 노래는 그냥 여러분이 부르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다 못 듣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네. 소울. 나 정말 선배님. 너무 좋아 저는. 장혜진님께서 네. 놀 줄 아신다.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요. 리듬이 다르네요. 골반 돌리는 모습. 섹시해서 쓰러집니다. 돌려. 골반 돌리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 아니 웨이브를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한번 탁 치고. 네, 그다음에 치고, 탁 치고 가슴이 나와서 그다음 배가 들어가.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고 나서 엉덩이가 이렇게 가야지. 저 이거요. 제가 내가 SBS니까 해준다. 내가 이거. 이거 배우겠습니다. 천태만상이니까. 배우겠어요. 서주경 선배님의 벤치 요 노래 들을 동안 제가 요거요. 요 웨이브 제가 배우고요. 그 윤수연 씨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몸을 않고. 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이 벤치 노래 들을 동안 네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요 3부에도 이 서주경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벤치. 내 무릎에 털썩 앉아봐. 언제나 너의 벤치로 서. 왔어요 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윤수연 천태만상 너무나 좋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서주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야 서주경 씨와 진짜 그냥 저도 많이 배웠고 춤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수를 받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아 근데 옆으로는 하시는데 앞으로는 안 하셨나 봐. 아픈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옆은 되는데. 아픈 좀 앞으로 가슴을 팍 하기가 난 이게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 저는 약간 어색해가지고. 아니 옆으로 할 때도 네. 더 되게 예쁜 것 같아. 날씬하니까 선이 연습을 좀 네네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수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 알고 전수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완성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네. 아 근데 올해로 데뷔 30주년이시잖아요. 30주년이 네. 와
엄청난 세월입니다. 서주경으로서 30주년이고 제가 원래 본명이 조연희인데 네. 조연희의 이름으로 앨범이 두 개가 미리 19살 때부터 나와서 활동을 했었어요. 방송으로. 그럼 본명이 아니신 거예요? 네, 서주경이 예명인데 네. 이 노래를 발병이란 대로 데뷔한 지가 이제 92년, 93년도에 했었고 네. 그 이전에 이미 90년도에 제가 앨범이 두 개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조연이란 이름으로 네네네. 원래 발병이 난 대로란 걸로 할까까지 치면은 뭐? 네, 이효섭 김영강 선생님 작품으로 와.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34년 차 들어서는 와. 건데 근데 뭐 네. 가수는 연식이 네.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히트곡이 네. 중요한 거고 많은 분께 사랑을 받는 세월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신곡 내고 하면서 또 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세월이니까 뭐 몇 년 됐다 뭐 그렇죠. 이런 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또 이 당돌한 여자부터 해서 정말 내는 족족 다 히트하시고 또 이런 어떤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도 후배 사랑에 푹 빠져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후배 양성을 했죠. 후배를 키우고 싶어서 막 여러 군데서 오디션도 보셨다고 네, 네.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한 6년 오디션을 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 네. 저는 약간 백지 상태의 친구들을 원했었고 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희 시대보단 빠르다 보니까 벌써 얼굴 고칠 거 다 고치고 20대 초반인데 벌써 명품 백들 들고 다니고 차 한 대씩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그런 게 부럽다. 웬만하면 다른 기획사들은 뭐 살만한가 보다 그래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 네, 뭐 부모 형제 관계 좀 애틋하고 네. 그리고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야 사람이 절실함이 있는 거니 절실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나깨나 나처럼 내가 컸을 때처럼 나하고 똑같은 조건인 거죠.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그런 절실함에 꿈에서도 자나깨나 노래하는 꿈을 꾸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의 여자의 구분 없이 오디션을 참 많이 봤는데 네네. 강문경 씨를 제가 선택을 했죠. 네. 제 조건에 다 맞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경기 민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이 친구는 남도 소리를 아주 남도 소리로 유명했더라고요. 네. 근데 데뷔 11년 차 들어가는데 허스키 보이스였던 목소리를 제가 맑은 목소리를 바꾸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서 SBS 트로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에서 우승을 했죠. 네. SBS 네. 트로신이 떴다 2 라스트 네. 찬스에서 최종 1위를 한 가수분 강문경 씨가 네, 이제 네, 제자 네. 저희 거죠. 제자죠. 예. 네. 지금 뭐 아주 잘 나가고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또 뵙고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강문경 씨를 처음 보신 건가 아니면 또 그 전에 오디션 그러면... 프로에서 본 게 아니라 아마추어를 제가 데리고 키웠어요. 11년 전부터. 아, 진짜로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추어 알바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아마추어를 오디션을 봐서 내가 나한테 오디션을 봐서 내가 초이스했다고. 아, 그런 이후에 이제 또 1위 최종 네네. 1위를 거머쥐고 아버지의 강 더하기 곱하기로 활동을 시키면서 제가 타 방송하고 좀 달랐던 게 SBS는 자기 앨범을 갖고 있는 기존 가수들을 대결을 했었고요. 타 가수는 아마추어하고 섞여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추어하고 기성 가수들이 대결을 한다라는 건 나의 취지에는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제가 SBS를 선택을 했었죠. 네네. 타 방송에서 다 섭외가 왔었어요. 몇 번씩이나. 뭐 지금 경연 프로그램들. 네네. 그래서 거절을 하고 SBS를 하게 했는데 국민 투표로 마지막에 이제 1등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신곡 좋은 노래 그리고 노래가 완전 일취월장해서 예전에 국악 느낌의 소리를 완전히 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2의 서주경 같은 그런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노래를 합니다. 야, 아니 근데 또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지금이야 많지만 또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음악 잡지에 난 공고를 보고 신청하셔서 데뷔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네. 그 매거진에 그때는 이제 잡지였거든요. 온라인 시대가 아니니까 오프라인 시대니까 거기서 전국 오디션에서 1등해서 제가 가수가 됐죠. 그 어떤 그런 거를 다 겪어오셨으니까 또 후배 강문경 씨의 맞습니다. 마음도 아실 것 같고 네네. 그럼 여기서 강문경 씨의 노래 한 곡 저희가 좀 띄워드릴까요? 그럴까요? 어떤 노래를 좀 띄워드릴까요? 또 아끼는 더하기 제자. 곱하기? 요 노래를 그럼 네 아버지의 강으로 하면은 좀 다운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더하기 곱하기로 자 강문경 씨의 노래 더하기 곱하기 띄워드려요.
강문경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야, 오, 잘한다. 아우, 여수연님, 뽕신 강님, 강문경 가수님 너무 좋아요.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전국 오디션 와 거기서 입상도 어려운데 1등하셨군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딱 1등 하신 그 어떤 그 기운이 탁 또 제자한테까지 넘어가서 거기 SBS 트롯신이 떴다 2에서도 1등을 차지한 강문경 씨의 노래. 또 강문경 씨도 더불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많은 천상의 분들이요. 네.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좋아요. 이런 선택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딱 단호박. 그래서 결론을 탁 내리실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오,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질문 여쭙니다. 은미아님께서 더 기분 좋은 말은 주경 언니 너무 멋져요? 우리 아들 너무 멋져요. 오, 아들 멋져요. 응,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우와, 아들 너무 멋져요. 아하, 내가 낳았잖아. 아, 이 목소리 따로 녹음하겠습니다. 소연이. 김채리님은 가을 제철 음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 한다면 꽃게냐, 전어냐, 대하냐? 전어. 아유, 왜요? 말로 표현할 수 없. 그 생선으로 그냥 회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전어는 그냥 맛있어요. 그리고 제철이잖아요. 꽃게는 조금 일찍 지나? 나와요. 일찍 나오고 냉동시켜서 먹어도 되는데 네. 전어는 생으로 먹으려면 그 가을에 먹어야지. 대하도 곧잘 나와요. 수입 대하도 많아요. 네.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어머님의 주부의 그런 어떤 저 주부는 아니에요. 네, 저 살림을 해본 적은 없으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은 있다. 야, 그러시군요. 정확하게 전어. 정경희님은 가을나들이 나가면 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기냐 걷기냐? 가을나들이는 걷기죠. 낙엽을 밟아야 되니까. 자전거가 바퀴가 밟는 소리하고 내가 직접 밟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아, 당연하죠. 이렇게 감상적인 그런 어떤 산책도 하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빨리 단풍이 내려라. 우리 아들이랑 우리 이모랑 강문경 데리고 남이섬을 가든지 뭐 해서 갈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이 뭘 하냐면 네. 저희도 피아노 치거든요, 우리 애기가. 예. 근데 앞에서 자기가 그 음악을 틀어요. 피아노 연주곡을 하나 튼다고 쇼팽이나 뭐 이런 걸 탁 틀으면서 걸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팽. 우리 애기가 그걸 자기가 분위기에 맞춰서 틀어요. 그러면 온 사방이 단풍이고 바람은 맡으면서 그 가을 냄새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악을 틀어줘. 그 초등학생이 음악을 틀면서 걸어가요. 그걸 같이 즐겨요. 모두가 다 같이. 저는 가을 스카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랑 나랑 스카프를 메고 네.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낭만적입니다. 스카프가 또 날려 한쪽이 완전 좋아. 흘러내려. 흘러내려. 실크구나. 당연하죠. 좀 비싼. 그렇게 해서 초록초록 해가지고 멋집니다. 낭만적이셔 선배님. 네. 비온다님은요, 더 좋아하는 날씨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냐. 어렵다.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자꾸 울어요. 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감성이 남아있다라는 거라서 가수든 뭐 조연이든 서주경이든 이만한 감성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울어요. 또 약간 좀 눈시울이 비와 같이 울어요. 예.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시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24시간 중에 해질 무렵 있죠. 네. 가로등이 켜지려고 하는 그 찰나 있죠. 약간 좀 으스름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스름한 느낌. 해질녘 어스름하면서 가로등이 켜지기 그 타이밍이 사람을 확 쓸쓸하게 하잖아요. 그 쓸쓸함이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가? 아니요. 그 쓸쓸함을 느끼면서 쓸쓸한 거가 딱 느껴지면서 아직 내가 아직 살아있어. 이런... 이 감정. 그리고 나는 그런 날은 느낌이 오는 날은 밤을 꼴딱 새. 꼴딱 일부러 새서 그 새벽에 파란 새벽이 오는 그 새벽 있죠. 해가 뜨기 전이야. 뜨기 전이에요. 어두움이 그 깜깜한 초저녁에 그 저녁의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약간 푸르스름한 하늘이 나와요. 그때 그 새벽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면서 나는 다시 자. 난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막 취해서 감상에 취해서 완전히 쓰러집니다. 어머 저 집은 왜 불이 켜져 있지? 뭘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좋아하고. 감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완전히 쓰러지네요. 지금요 0118님도요 네. 노래방에 가면 서주경님의 쓰러집니다를 꼭 부릅니다. 서주경님 닮았단 말도 가끔 듣고요. 하셨고 미인이신가 보다. 김창수님도 용접하다가 멈 지금요 용접하다 멈추는 건 진짜 사랑할 이거를요 하다가 놓고 장갑을 빼고 용접하다 멈추고 보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써주셨어요. 정말 위험하신데 진짜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쓰러집니다. 광팬입니다. 라이브 듣고 싶어요. 콧구멍으로 불러야지. 콧구멍으로 지금 서중영 선배님께서 콧구멍 라이브 준비 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쓰러집니다. 라이브 청해봅니다.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는 어쩌면 제가 따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정이 그냥 떠나지 왜 놀려? 이젠 그만 날 놀려. 그대 사랑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어,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엔 두 시간 주세요. 이 웃음소리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로. 아, 짜릿짜릿하니. 아니, 강옥경님도 옥면님도 네. 야 너무 좋아 쓰러지겠어요. 서주경님 쓰러집니다.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해주셨어요. 쓰러지겠어요 해주시고. 7940님도
꿀 떨어지는 목소리에 애틋한 감성이 중독돼서 머릿속에 맴도네요. 감사합니다. 맴맴맴맴. 아 진짜 소녀소녀 이렇게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저렇게 여자 뭐라고 해야 여자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열정 넘치는 모습까지. 네, 좀 칼칼한 것도 있고요. 골고루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부탁드려요. 저는 그냥 지금 직업이 가수고 내가 천상업이니까 네. 나의 전부니까 그냥 후배 가수 양성했는데 이제 잘 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장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서주경 씨 좋아해요. 그리고 내 노래 함께 해주는 거 끝. 그러면 끝인 거지. 네. 뭘 더 바라고 뭘 계획을 얼마나 글쎄 콘서트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강문경과 쪼인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이 있으려면 있는 거고 원이 아니면 많은 거고. 네. 아유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끝곡으로는 이 노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네, 네. 강문경 씨의 이 아버지의 강이란 노래. 아까 전에 쓱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래를 그러면 끝으로 띄워드리면서 서주경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슬로우 버전이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이 노래는 11년 전에 약간 허스키한 아버지의 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윤수연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주경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저는 내일 2시 2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에러.